것도 안 먹었는데 배고파서 저녁에 아빠가 카드 중에 하나에다가 10월 14일 아직 남았죠? 딸기 맛도 먹으려고. 아이고 영상은 미리미리 찍어줘야 좋지. 딸기 맛도 먹. 제 저녁이에요. 맛나게 먹읍시다. 냠냠. 딸기 맛 좋아. 먹을라 했더니 곰팡이 폈네요. 그쵸? 이건 버려야겠어. 못 먹어. 아깝다.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뚜껑이 안 닫혀갖고 상했나. 버려야지. 더러워. 만지기도 싫어. 곰팡이 폈을까봐 겁났는데 다행히 안 폈어. 이건 좀 신선하게 먹으니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 저녁으로 또 콜라랑 남은 거랑 같이 맛나게 먹으면 됩니다. 맛있겠죠? 저는 과일티 남았던 건데 유리병으로 담아놨었거든요. 이렇게 담아놨었는데 시원한 거랑 좀 묵은 거 남은 거 이렇게. 냄새는 복숭아 냄새. 좋은 냄새나. 맛있겠다. 이건 제가 좀 어이가 없는 게요, 밥을 먹을래가 밥이 없어 그랬더니 큰 오빠가 다 먹었더라고요. 자기가 해놔야 되잖아요. 자기가 해놔야 될 텐데 안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밥이 없네 그랬더니 네가 해 당연하다는데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잖아요. 당연히 지가 해야지 왜 내가 해. 뭘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냐고. 응? 네가 자기가 다 먹었으면 자기가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랬더니 그게 더 효율적이래. 원래 제가 하려 했거든요. 원래 하려 했는데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이. 내가 들어본 말 중에 제일 어이없다 그랬어. 효율적은 무슨 씨. 당연히 먹은 사람이 해야지. 얼탱이가 없네. 그쵸? 일단 밥이 없어서 그냥 우유 냉장고에 넣고 아초 치즈 소스 냉장고에 넣고 먹고 닫고 나와. 이제 먹고 나면 만두 나서 먹으려고. 고춧가루랑 간장에서 혼추유 일본 간장 세 가지 갖고 왔어. 이제 먹고 나면 김치만두 구워서 냠냠 만나게. 제 저녁이 마무리. 맛있어요. 또 고춧가루에 간장까지 혼추유까지 그리고 꼭 맛있게 꼭 녹이가 있어. 좀 잘 익을 거야. 떡깍 한번 닦아내고 있거든. 좀만 더 익히자. 방 꺼져가지고 좀 놔두면 또 불도 들어와. 괜찮아. 익었다. 완전 맛있겠죠. 잘 익었다. 진 맛있겠죠. 컵에다 넣고 먹어야죠. 이거 다 먹고 기계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릇하고 컵하고 이렇게 세 개 치우면 돼. 엄마가 와서 과일차도 마시고 있어. 아무 맛도 안 나서 꿀 좀 탈까요? 맛이 아무것도 안 나서 탔는데 장난 아닌데요. 여러분 과일차에 꿀 타세요. 진짜 맛있다. 장난 아니에요. 완전 맛있어. 맛있는 거. 그건 맛있는데. 이거는 저희 오빠가, 작은 오빠가 해준 연어 덮밥. 배가 조금 부른 상태라 조금 놔뒀다가 배고프면 맛나게 간장이랑 해먹게요. 이거 혼추유랑 고춧가루 섞은 건데 이렇게 뿌려 먹으면 맛있어. 고춧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 먹으면 맛있어. 벌레 생길까봐 무서워가지고 조금만 더 바로 먹을게요. 회 같은 경우는 벌레가 잘 생기잖아. 그래서 무서워. 좀 나갔다 바로 먹어야지. 둘째가 옵니다. 그래도 맛있겠죠? 시간 조금 지나서 먹는데 약간 차가워. 안 신선할 줄 알았는데 아직 신선해요. 냄새가 조금 나. 근데 양파 냄새 맛있어. 그래도 다행히 다 안 상했어. 맛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워. 빙음차 진짜 맛있는데 먹다 말고 안 말랐어. 빙음차 마지막에 이거밖에 없어. 이제 더 없어요. 아직 하루 종일 아프더니 원인이 생리였어. 달달한 게 너무 땡겨서요. 구운 마시멜로. 이게 마지막 마시멜로인데 초콜릿이 어떻던지 기억이 안 나. 조금 탔어요. 맛있겠죠? 이거 먹고 바삭바삭해. 껍데기는 안 벗겨지더라고요. 더 익혀야 되나 봐. 맛있어. 이거 먹고 약 먹으려고. 안 먹는 것도 힘들어. 아파. 아픈데 맛있다고 아주.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침부터 생리라기라 머리도 어제 못 감았는데 지저분한 채로 너무 피곤해서 그래도 약을 먹었거든요. 아침도 잘 챙겨 먹어야 하니까 연어에 간장, 혼치유, 일본 간장에 얼음에 콜라까지 계산반 먹고 자보도록 할게요. 어쩐지 첫날부터 어제부터 너무 배가 아파서 찢어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배가 이렇게 이 정도로 아프면 생긴데 희한한데 이상한데 병원을 가봐야 하나? 걱정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큰 병 아니야. 생리라서 병원 갈까 말까도 안 갔거든요. 피나서 배 아파 죽뿐. 그래서 아마 병원 갔으면 돈 낭비라 생각하고 돈이 아깝다 생각할 수도 있어. 건강 문제인데도 돈이 좀 아깝다 이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리인 줄 알았으면 안 많은 건데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일단은 연어 맛있게 먹고 건강관리 해야 되니까 피곤해요 엄청. 오늘은 애도 쉬고 남자친구랑 연락도 좀 쉬기로 했어. 너무 아파서 어제도 쉬었는데 보고 싶은데 좀 미안하더라고. 어쨌든 이런 마음 속상한 마음 뒤로 하고 작은 양이 적은 연어랑 콜라 마시고 그래야겠어. 레몬도 있는데 레몬도 넣어서 마시면 더 좋아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먹겠습니다. 맛나게 먹고 레몬즙 뿌리기 귀찮아서 안 뿌린 연어 먹었는데 뭔가 약간 애매하게 모자란 느낌? 아쉬운 느낌? 그래서 콜라에 레몬 넣고 마지막 마무리해서 먹으려고요. 컵은 좀 큰 거에 옮기는 게 낫겠죠? 거의 식사하고 소금도 많아갖고 먹으면서 양이 좀 애매할까봐 너무 귀여워갖고 요거까지만 먹고 깔끔하게 마시고 요거 그래 치우고 해야겠어. 먹을 게 많죠? 치울 게 많고 치우고 와서 먹어야겠다. 만나게 먹고 해야겠습니다. 벌써 피곤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 6시에 일어났어요. 엄청 늦게 일어났죠? 강아지 밥 주는 시간에. 다행히 오빠들이 밥을 줬대. 탄산 남아있는 거 봐. 얼음 콜라에 핫도그. 영랑 핫도그인데 핫도그는 작은 오빠가 줘서 받았고요. 배달시킨 걸로. 맛있겠죠? 반반 통모짜라는데 반반 모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 잘 골랐어. 1, 2, 3, 4번 중에 고르라 했는데 4번 골랐거든요. 죽어있어? 잘 고른 것 같아. 펄프도 갈아야 되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할 수 있을까 고민인데 먹고 나서 방송 보고 시간 좀 괜찮을 때 배 아파도 한번 하고 내일 할머니 생신이에요. 오늘인 줄 알았는데 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가려고 합니다.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안 흘리고 먹게 그릇 갖고 와서 먹어야겠다. 흘리는 설탕 덩어리 때문에 벌레 생겨. 예. 모양이 약간 이상하다 느껴져. 느끼한 느낌? 근데 모양만 그렇지 사실 케첩 때문에 맛있어. 모짜렐라, 여기 똥모짜렐라, 모짜렐라도 보이죠? 치즈 좋아요. 맛있어요. 바삭바삭해. 그리고 카레 한 그릇 먹었고 남는 거 연어 이것도 연어 자른 거 간장 여긴 조린 거 이거 안 조림 또 바나나 쉐이크 단백질 이거 단백질 쉐이크 제 저녁에 후원습죠 끝나게 먹겠습니다. 냠냠 연어 조각 먹었고 새벽 2시 잠도 안 오고 우울하고 몸 아프고 기운 없고 생리하니까 냄새나고 쫄물 얼음에다가 열라면이랑 근데 신라면 먹고 몇 개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고 자기 피곤해. 맞아요 자게요 피곤해요. 네. 하이큰 것 같은데 이제 피곤하고 몸이 아프니까 다 먹기 싫고서 물게 놔둘 것 같아서 일어나서 먹어야지. 다 익은 거 맞죠? 열라면이랑 엄청 매워 보인다. 조금 덜 익은 것 같은데 좀 놔뒀으니까 익은 것 같아. 덜 익은 상태에서 잘 익었어. 울기 전에 엄청 꼬들꼬들해 보이잖아요. 얼음 먹고 자자. 피곤하다. 맛있겠죠? 그래도 매우니까 좋아. 좀 매웠지만 매콤해서 맛있었어. 면이 조금 불었더라고요. 죄송해요. 콧물이 나네. 꿀도 좀 더 섞었어. 물이 너무 밍밍해서 꿀. 달어 역시 이거지. 당뇨 걸리게 딱 좋군. 맛있어요. 면이 조금 불었는데 매콤한 국물에 달달한 콧물까지 먹으니 진짜 맛있네요.
이제 자야겠습니다. 가격이 오른 건지 치매가 생긴 건지 800원 하나 샀고 버스 엄청 많이 탔죠? 비돈 보내고 먹고 가야겠다. 이거 동계고 녹아서 좀 먹고 가야지. 피곤하다. 그래도 존맛쟁이네. 벌써 3시인데 2시까지 자고 택배 상자 사고 왔어요. 너무 우울한데도 밥은 넘어가. 어제 하루 종일 울고 막 경찰 출동하고 이랬어가지고 배고파. 아무것도 안 먹었어. 카레 먹고 콜라 마시고 바로 일 시작해야지. 하나만도요. 남자친구가 사준 거. 좋다. 사랑 가득이네요. 그쵸? 오늘은 기분 좋은 거를 좀 하고 자려고요.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무 아파갖고 생리피도 묻은 채 티나고 닦았는데도 이거 한 밤새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어제 사놓은 라면 못 먹었거든요. 아파갖고 뺀보고 먹고 배불러서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으로 아무것도 안 먹어서 라면을 먹는데 고추, 파 다 들어갔어. 후추, 고춧가루 웬만한 건 다 넣었고 양파도 있어요. 그래서 오리고기 두세 점도 넣었고요. 우아찬란하고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겠습니다. 김치도 있고 콜라도 있는데 콜라는 어제 김 빠진 거 좀 남은 거랑 얼음 쇠고해서 새로운 콜라. 아우 배고파 진짜. 저희 내일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전에 먹고 남았던 라면 부셔 먹었던 그 용기 물에 적셔갖고 그 스프 남은 거 처리했어. 닦아 설거지하면 돼. 약도 있어. 이렇게 먹으면 돼요. 떡도 먹고 약도 먹다 남은 건데 먹으면 돼. 먹다 남은 거라도 물 콜라 약 먹고 나서 일하고 엄마 도와드리고 자면 됩니다. 배가 너무 아프네 진짜. 떡이랑 같이 먹고 싶었는데 떡이 없어. 엄마가 사온다는데 그전에 제가 다 먹겠죠. 배고프니까 나중에 또 먹으면 돼. 김치도 잔뜩 갖고 왔으니 잘 익어가면 만나게 먹으면 됩니다. 목 마르고 물도 가져와야 돼. 약도 먹어야 되는데 다 먹고 먹죠. 어차피 국물이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쵸? 왜 콜라도 있잖아. 콜라랑 약 먹으면 같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일단 목 축이고 목 맛있게 먹고 약 먹고 그리고 일하고 자면 됩니다. 일은 열심히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짜고 너무 물이 좀 부족했거든요. 물 가져와서 물 넣고 좀 마시고 그랬어요. 못 말르더라고요. 저 택배 송장 붙이는 기계. 아무튼 물 넣고 다시 끓여서 파김치랑 그냥 김치랑 매콤하게 맛있게 잘 익혀서 먹으면 돼요. 진짜 할 것 같아서 물 부었어. 언니 하니까 오락가락 너무 피곤해. 이거 남은 라면 국물에 떡볶이 넣어서 그 떡라면 라면 근데 면이 없어. 스파게티 있는데 그거 라면이랑 섞어 먹을까? 국물을 한번 끓였으면 괜찮겠죠? 근데 떡라면 먹고 싶은데 어제 없어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사니까 기분 좋은데 밤에는 성대하게 맛있는 고기 막 맛나게 먹고 든든하게 좀 먹으려고. 냄새 좋다. 확실히 확 끓이니까 라면 냄새가 확 나. 이거 먹고 부족하면 면 넣어서 먹어야겠다. 계란도 갖고 왔거든요. 먹고는 아직 깨끗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좀 떡이 떡지고 짜졌죠? 계란 괜히 넣었죠? 물 추가했는데 면이 다 주워 먹었죠? 큰일 났죠? 뭔가 망한 비린내라도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콜라. 탄산도 좀 섞었더니 맛이 이상해서 다 먹고 다시 부었어. 김치로 더럽혀진 그릇 더러워. 이게 끝나고 3시 17분 곧 4시 다 돼가죠. 오렌지에 탄산수 콜라 좀 남은 거 타서 옥수수랑 같이 먹을게요. 힘들어. 옥수수 먹으면서 오렌지 콜라 남은 거 탈탄 탄산수랑 얼음 난 좀 녹은 거 그리고 화분에 피규어 귀시대기 없는 거랑 직접 만든 가오나시 피규어. 얘는 팔대기 하나 없어. 그래도 TV 별로 안 나. 귀엽죠? 귀여워.
밥 먹고 밥을 안 해놔서 어제 먹고 남은 쪼그라든 고기 데워왔고요. 김치랑 라면인데 떡 넣어서. 전에 떡 없었는데 짜파게티도 조금 망해갖고 얼마 못 먹고 사실 버렸어요. 오늘 저녁으로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고파가지고 먹고 일해야 되는데 하기 싫네? 너무 피곤하고. 그래도 해야지. 몸이 사실 아픈 게 거짓말도 아니고 저기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할 건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광고도 좀 많이 때릴 걸 해야 되네요. 괜히 멈췄나. 얼마나 속상할까 싶기도 하고. 나도 속상하고. 그래도 몸은 회복해야 되니까 만나게 먹겠습니다. 끓었어요. 먹기만 하면 돼. 우울하다. 생리 때문에 우울한데 더 우울하고 괜히 막 이것저것 이렇게 꺼내고 걱정하다가 사이만 틀어질 것 같고. 걱정 없이 그냥 밥 먹고 지내야겠죠? 어차피 일어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고. 걱정하면 내 손해고 나만 피곤한데. 저 일이나 빨리 하고 자야겠다. 머리 아파요. 귀에 이명 돌려. 삐소리. 스트레스 받아. 거의 한 10개 정도 깐 것 같아. 한꺼번에 쉽게 먹으면 뭐 한 개 하나씩 깠는데 꿀 이렇게 부어가지고 버무려서 먹게요. 꿀이 진짜 귤하고 먹으면 최고거든요. 내가 먹어본 디저트 중에 제일 맛있어. 많은 양의 꿀을 다 부어가지고 조물조물해 비벼가지고 먹으려고 장갑 끼고. 잘 안 떨어져. 떨어지는 중. 근적근적. 솔직히 아직 멀었네. 이 정도면 되겠잖아. 꿀통에 있는 거 다 거의 다 쓸 마음으로 넣었는데 아직 안 떨어졌어요. 됐어. 이 정도면 되겠죠? 근데 끈적끈적해. 배가 더러워. 버무리고서 한 반 정도 부었어요. 이제 꿀 범벅이죠? 칼로리 폭탄. 꿀도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칼로리 폭탄. 근데 맛있게 먹을 거야. 육개장도 제 간식인데 밥을 제대로 안 먹었어요. 라면국 먹고 먹어야겠다. 이거랑 같이. 아, 통이 마음에 들어서 쓰려고 했는데 언제 다 쓰지 했는데요. 아우 죄송해요. 일단은 다 익었고 빨간 육개장 좀 맵게 시끌벅적이죠. 스프가 좀 많아요. 육개장으로 꿀을 다 부었어요. 그냥 얼마 안 남았길래 언제 다 먹나 했는데 먹다 보니까 계속 신맛이 느껴져서 전 엄청 좀 단 귤을 좋아하거든요. 꿀 바른 귤. 그걸 담궜어. 담근 수준이에요. 물 빠져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갖고 재워서 먹으면 맛있는데 이 상태로 완전 달아진 귤 먹고 꿀통에 가래떡 좀 찍어 먹으면 또 사라지겠죠. 다 비우고 통합수만 되고 오늘은 맛있게 귤하고 육개장하고 먹고 자겠습니다. 이거 한 먹은 또 든든하지 못해서 다른 과일도 먹고 싶으니까 벌레 생기기 전에 알파리 잘생긴 방울토마토도 있거든요? 방울토마토 엄청 좋아요. 제가 방토 진짜 많이 하거든요. 다 먹어 치우고 잘 먹고요. 예쁜 크롬이 보고 갔어요. 꿀범벅 귤에 토마토, 방울토마토, 초첩. 아, 배불러. 이렇게 디저트 먹고 배부른 거? 오랜만. 처음은 아니고 오랜만이야. 하지만 신선한 과일? 놓칠 수 없지. 언제라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비싼 거. 탕후루 먹으면 맛있겠는데 하지만 나는 탕후루 대신 그냥 꿀에 묻혀먹지. 귀찮고 오래 걸리고 이렇게 먹어도 맛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만나게 먹자. 저녁입니다. 제 저녁. 작은 오빠가 만들어줬고요. 베이컨 토마토 파스타인가 봐요. 아니면 로제인가. 먹어보면 알겠지. 얘는 치즈인 것 같아. 모짜렐라 치즈 아니면 양배추인가? 난 먹어보면 알 수 있겠지. 누라고 같이 맛나게 먹겠습니다. 뿔. 최근에 찾은 다과함 같은 건데요. 약간 오븐 팬같이 생겼어. 오븐에 넣어서 구워도 될 정도로 단단해. 한에다가 언니는 신짱. 과자가 먹고 싶어서 옛날 과자긴 한데 집에 먹을만한 과자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나름 맛있거든요. 꿀을 좋아하다 보니까 꿀맛 나는 과자도 맛있어. 옛날 느낌이긴 한데 올드에도 맛있어. 초코는 다 부었고요. 얼음 좀 녹아서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 시원하게 이렇게 부어가지고 다가하면 넣고 먹으려고요. 근데 뭔가 이 봉투는 엄청 큰데 막상 꺼내면 양 많이 없는 거 싫어하냐? 그쵸? 당황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과자 부스러기 떨어뜨려요. 이거 야청나비한테 고양이 머리띠 해봤는데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건 도톰에게 들어갈까? 떨어질 것 같은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눌러줘야 들어가는 거지. 역시 모양이 커가지고 잘 안 되는 거야. 됐다. 이렇게 해서 뽑혔으니까 하나하나 꺼내서 먹을게요. 이렇게 먹고 나서 좀 자고 일어나가지고 남은 리뷰도 해야겠다. 귀여워. 냠냠. 5,000원 혹시도 이렇게 크네. 완전 롱롱으로 시킨 3,000원이라는데 3,000원 하려다가 너무 길어서 힘들 거라 그래서 봤는데 2,000원도 이렇게 기네. 비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렴해서 놀랐어. 바닐라 딸기. 예. 아침에 은행 갔다 오고 옷 바깥에다 집어 던져놓게. 바카스 엄마가 주셔서 먹은 피로가 좀 풀린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담요 두 개, 오빠 잠옷 던져놓은 거 하나, 입고 있는 잠옷 하나 엄마가 얼마 전에 사주셨어. 초코칩 쿠키랑 바카스 같이 먹으려고요. 리뷰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냄새가 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리뷰를 못하겠는데? 냄새가 상했어. 어우 쉣, 못 먹겠는데. 상한 거 같아. 다음에 리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버려야 될 거 같아. 진짜 상한 거 같아. 유통기한 아직 안 지났는데 따뜻한 데가 둬가지고 그런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이 먹는 순간 큰일 날 것 같아. 2021년이나 남았는데 어씨 보관 잘못해가지고 진짜 냄새 장난 아니야. 버려야 돼. 으악. 아쉽게도 실패. 드링크나 마시겠습니다. 이건 다행히 안 상했어. 먹을만해. 마라탕 국물 안 좋은 거 아는데 콜라도 안 좋은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쏟았어. 콜라는 쏟아갖고 다시 부었고요. 조금 아까워서 밥만 부었고 얼음도 많이 녹았고요. 마라탕은 짜파게티 면만 넣었어. 국물 먹으면 안 좋은데 매콤한 게 너무 먹고 싶어서 라면도 다 떨어져가지고요. 야채는 일부러 안 넣고 스프도 안 넣었어. 그냥 마라탕 국물 넣고 라면만 건져 먹게. 그게 좀 남아요. 스프는 그대로 남았어요. 스테이크랑 기름까지. 유난을 뭐라고 하죠? 아 올리브 조미. 유난 줄 알고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라면 국물에 라면 왜 먹고 마음이 불안해서 따뜻하고 뜨겁게 생일 새벽에 추억에 기록하면서 한다면 여기서 또 안에 있던 남은 건 다 꺼내서 먹었어. 맛있어 그래도. 맛있어. 주로 받은 차파이까지 마무리하고 잘게요. 오늘 아파서 늦잠 잤는데 1시에 일어났는데 오후까지 계속 싸우고 콜라도 완전 조금인데 뭔가 쪼그라져서 오래돼서 그런가? 어제 거 코바로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굶어서 데워왔어요. 이거 먹고 배고프면 또 맛있는 떡볶이 먹으려고요. 전 어제 남은 거 데워왔으니까 부드럽게 돌려먹자. 차갑게 먹어도 하나 먹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덩어리 커가지고 양이 왜 이렇게 적어있는데 꽤 커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5,000원어치를 생각하면 돼. 다섯 조각. 맛있게 먹을게요. 기름 좀 봐. 맛을 없앨 수가 없다 진짜 이건. 머리 아파 근데. 나도 울어가지고. 저도 배고파서 떡볶이 좀 중고 데워왔어요. 1분 30초? 젓가락도 어떠던지 기억이 안 나. 정신없어서 이거 먹고 자면 돼요. 콜라 마시면서. 밤에 자다가 제가 일어나서 밤을 새가지고 동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 그거 답글도 못하고 이렇게 만지고 나서 배고파서 라면 끓여놓는 중인데요. 물을 일부러 많이 받았어. 좀 냄비가 더러워 보이죠? 닦았는데
뭐가 묻었어. 근데 급해서 마음이 급해. 여기다가 떡도 추가했고 저도 떡이잖아요. 나는 두 개 끓여 먹어야 돼요. 알타리 무 김치 조금 갖고 왔어. 한 개. 콜라도 갖고 왔고 얼음도 갖고 왔어요. 힘들다 힘들다. 이거 먹고 기운 내서 이거 지금 자야지. 이거는 오징어 짬뽕. 이건 잘 시간이 없어요. 이거 또 박스에 포장해서 운동장 붙이고 뽑고 또 내보내고 해야 돼요. 그래야 잘 수 있어. 아무튼 힘들었다. 끝. 많이 넣었는데 다 썼죠? 그래서 찬물 다시 넣어서 다시 끓여야 돼. 스프는 이제 넣었고요. 여기 남은 오징어 짬뽕입니다. 급하게 먹느라 어쩔 수 없었어. 어우 짰네. 그리고 오징어 짬뽕 다음 아까 물 부은 건 진라면. 이건 미리 소리크랑 다 해놨어. 스프랑 이렇게 이따가 먹으면 돼요. 좀 풀어서 먹으면 맛없는데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어. 컵라면부터 먹어. 끓기 전에. 이건 어차피 좀 이따 끓여야 되니까. 아니 아니야. 이 컵라면도 먹고 싶어. 그냥 좀 더 끓여서 맛있게 먹고 끓는 동안 아니 이거 먹는 동안 또 진라면 익을 거 아니에요. 3분이야 라면이니까. 컵라면이니까 또 먹고 두 개 먹고 배불리 먹고 좀 쉬었다가 운동장 뽑고 이제 이래서 나가서 물건 보내고 자야지. 피곤해. 크림무스 계란이 3개인데 하나 가라앉아서 방구도 아니고요. 배에서 난 소리도 아니고요. 뭔가 입에서 식도에서 난 소리. 어쨌든 컵라면이 면에서 국물이 많이 졸아가지고 불어갖고 스며들어서 물이 좀 줄었죠. 이만큼 좀 불었어요. 급하게 헐레벌떡 오징어 짬뽕 먹고 이제 진라면. 이건 뭐 끝나요. 김치는 다 먹었어. 배불러 약간. 근데 이제 허겁지겁 먹었어. 배고팠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생일자가 원래 케이크 다 먹는 거 분명. 새벽에 마음이 너무 떨리고 불안해서 콜라 얼음 케이크 가져왔어요. 먹으려고. 초콜릿이더라고요. 진주화처럼 생긴 거 뭔가 궁금해서 먹어봤었는데 한 조각 먹었으니 두 조각에서 먹는 거 인정. 이 정도 끓이면 두 개도 인정이죠. 그쵸?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제가 요즘 새벽만 되면 잠들기 전에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입술도 트고 막 창백해지고 어지럽고 이래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좀 맛나게 먹자. 케이크라 달고 엄청 단데 맛있어요. 나름 진짜 맛있어. 비싼 느낌. 맛 엄청나. 파리바게트 케이크 비싸요. 맛있어. 그 두 개 남은 거 퍼놓고 안 먹었어. 우느라고. 근데 시원하게 잘 먹으면 되니까 남은 두 개도 제가 아침으로 냠냠할게요. 근데 이것도 구워 먹어봐야지. 마시멜로예요. 이건 안 구워 먹어봤어. 색깔 형형색깔 되게 예뻐. 아 형형색깔? 형형색색 너무 예뻐요. 구워 먹읍시다. 구워 먹는 용이 아니라 그런지 잘 타는데 타서 건강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맛은 있어. 색깔이 있어도 잘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맛있다 그래도. 작아서 좋아. 그래서 제 저녁 불닭볶음면에 역시나 떡. 아까 먹고 아침에 남은 건 떡 좀 버렸는데 이번에 조금 넣었어. 잘 만들어진 잘 끓인 불닭볶음면 양념에 콜라 얼음 그리고 그릇. 친구 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살찔까봐 그동안 안 해먹었던 마시멜로 꼬챙이 맛있어. 소리 맛있어. 남자친구가 시켜준 고깃집 고기공전 진짜 푸짐하게 나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꼬마무침인가? 어지러울 정도로 밥을 못 먹었는데 고기 맛있게 먹으려고요. 어지러워. 아, 고기 엄청 많아. 맛있겠다. 마늘이구나. 고기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근데 맛있겠다. 고깃집에서 만 젤리젤리 진짜 제일 맛있어. 젤리젤리. 근데 여기는 리뷰 이벤트가 없나? 기억도 안 나. 뭐였는지 공기빠졌나? 모르겠네. 젤리 뚝 떠서 얼음에 담그고 먹자. 오늘은 중요한 은행도 가야. 은행이 아니라 어디도 가야 돼. 젤리 얼음에 같이 먹자. 늦잠 자면 안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빨리 자야 돼. 먹고 자야지. 맛있겠죠. 맞다 잘 자고 우리 하다 동영상 올리고 자야지.
조금 슈슈 꼭 잘 되기를. 네, 어떤 어묵이 추가가 됐을까? 딸기, 초코, 아이스크림. 토끼 먹었던 집에다 싸온 김치우도 조금 불었을 것 같아. 아침에 사온 거라. 국물은 다행히 안 썼어. 깻잎에 있는 국물을 세가지고 고생했고요. 고기랑 저는 어제 먹었던 거 그대로 꺼내왔어. 우동 다 먹고, 이제 팔팔 끓여먹고, 좀 배가 덜 차면 나머지도 다 맛있게 먹어갖고 너무 치우려고. 맛있겠죠? 냄새 장난 아니야. 냄새 좋아. 여기 우동 잘하는 집이거든요. 떡볶이도 잘하잖아. 설탕감 떡볶이인가? 시내에 있는 곳인데 아침에 고생해서 피곤해갖고. 벌어지면 죄송한데 설사를 좀 엄청 많이 끓여놨고. 그냥 고추하자. 맛있겠다. 근데 팔팔 끓지가 않는 것 같아. 그치? 안에는 엄청 뜨거운데 티가 안 나는 건가? 일단 먹자. 맛있겠다. 오렌지 주스에 귤 넣어서 먹는 이상한 취향. 얼음도 겁났고 그래도 맛은 있다. 헤이미키. 새벽에 우울한 사람 나. 그래서 오늘도 슈크림빵을 먹는다. 파리바게트 거. 맛있겠다. 노란 슈크림 나오겠지? 아침 볶음면이 먹고 싶었어서 까르보 불닭 볶음면 큰 컵 이거 먹으려고요. 웽 맛있겠다. 웽 오렌지 주스까지. 뿅. 나의 아침. 근데 이거 까르보라서 다른 거 맛있어. 그 유명한 레몬콜라. 은행 갈 일이 생겨서 파우치에 서류 챙겨갈 거예요. 귀엽죠? 과자. 과자. 오늘 왔다 갔다 많이 피곤해가지고 문방구 갔다 왔거든요. 종이자로 맛나게 먹자. 과자 먹고 싶었어. 질소과자 포카치. 감자칩 좋아. 네.